안녕하세요. 한국사법정 제3권 왜 온전은 백제를 세웠을까입니다. 이번 법정은 해양 강국이며 중국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았던 백제입니다. 찬란한 고대 문화를 가진 백제는 나아가 신라와 가야 그리고 일본에도 그 문화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백제에만 유독 건국신화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사법정 제3권은 백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정의 원고는 바로 비류입니다. 비류는 자신이 진정한 백제의 시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번 법정의 피고는 바로 온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요, 그가 28년에 죽음을 맞이했고요. 제의 기간은 BC 18년부터 AD 28년까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형이 동생을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비류는 온조를 법정으로 불러낸 것일까요? 소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을 보면 원고인 비류가 미추홀의 국가 이름이 백제이며 자신이 진짜 백제의 초대 시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자신이 진짜 백제의 시조라는 것이죠. 우리는 백제의 시조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온조로 알고 있었는데 온조는 백제의 시조가 아니고 자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온조의 십제는 본래 미추홀에서 떨어져 나간 세력에 불과하며 그들의 실력으로 미추홀을 통합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온조의 십제는 미추홀에서 떨어져 나간 세력일 뿐 힘이 없었다입니다. 자, 과연 백제는 누가 건국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조일까요? 비류일까요? 우리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큰 주제는 온조와 비류는 왜 고구려를 떠났을까입니다. 그에 따른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온조와 비류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두 번째, 온조와 비류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마지막으로 온조와 비류는 왜 고구려의 왕이 되지 못했을까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온조와 비류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온조와 비류의 관계는 바로 형제 관계인데 이두 형제가 주장하는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그림에서 지금 비류가 보이시죠? 이 비류가 주장하는 거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태라는 분이죠. 반면에 온조는요, 자신의 아버지를 고주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과연 정말 누가 아버지일까요? 이들의 주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국사교과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국사교과서에서는요, 백제의 시조는 고주몽의 아들 온조이고, 온조는 한남 위례성에 자리를 잡은 후 비류의 미추홀로서의 백제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지금 온조의 주장과 똑같죠? 온조의 주장과 같습니다. 반면에요, 비류는요, 지금 이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백제의 시조는 아들 온조이고 해서 온조가 아니고 바로 누구라는 겁니다. 비류이다. 자기인 비류이고, 반면에 또 온조는 한남 위례성에 자리를 잡은 후 비류의 미추홀을 흡수하여 백제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먼저 비류가 미추홀을 세우고 나서 그 비류의 미추홀에 온조가 같이 있었고요. 온조가 그 후에 한남 위례성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고주몽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자신들은 우태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거 자료가 있겠죠? 지금 주장을 하는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그 기록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 안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되어 있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작은 글씨를 협주라고 합니다. 국사교과서는요, 삼국사기 큰 글씨에 따라서 지금 한 거고요. 반면에 작은 글씨 협주에서는 바로 우태왕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온조와 비류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두 형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류와 온조는 각각 어머니에 대한 주장도 다른데요. 지금 비류의 주장은요, 바로 소선어라고 합니다. 비류는 자신의 어머니는 누구다? 소선어. 자, 소선어가 누구냐면요, 바로 졸본 부여의 큰 부자였던 연타발의 딸이었습니다. 반면 온조의 주장은 다릅니다. 온조는요, 자신들의 어머니는 바로 월군녀라고 합니다. 월군녀는 또 누구냐 하면 졸본 부여 왕의 둘째 딸입니다. 여기서 지금 월군녀라는 말이 되게 낯선데요. 지금 이 월군녀의 뜻은 월군의 여자라는 뜻인데, 이 월군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 하면 이웃한 마을, 이웃한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웃한 부족을, 즉, 이웃한 부족에 사는 여자라는 뜻이죠. 자, 지금요, 비류와 온조의 주장이 각각 다른데요. 안타깝게 이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조와 비류의 부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온조와 비류가 고주몽의 친아들이라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주몽의 친아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리왕입니다. 교과서에서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졸본으로 찾아오자 비류와 온조는 그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서술하여 있습니다. 왜 온조와 비류가 고구려의 왕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온조와 비류가 왜 고구려 왕이 되지 못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부여에서 온 유리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유리양의 설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리왕이고요. 그림에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바로 고주몽이죠. 여러분도 이 신화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몽이 부여를 떠나면서 자신의 부인에게 이후 아들을 태어나면 알아볼 수 있게끔 증표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칼한 자루가 이렇게 있으면 칼을 어떻게 했어요? 잘랐죠. 칼한 자루를 잘라서 도막을 내서 하나는 자신인 고주몽이 가져가고 그 하나, 나머지 하나는 아들에 대한 증표로 남깁니다. 유리가 성장을 하여 그이 부러진 칼 도막을 찾아냈고 바로 이제 고주몽을 찾아 고구려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주몽을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 도막과 고주몽이 가지고 있던 칼 도막을 맞춰 자신이 고주몽의 친자임을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이죠. 이쪽하고 이쪽 부분을 맞춰서 아, 네가 나의 바로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바로 친자 확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설화에는요, 숨겨진 뜻이 있어요. 유리왕 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왕 설화는 대표적인 친자 확인 설화이며, 이는 왕위를 이은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혈통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리의 친자 확인서라는 고구려 왕위 계승에 정통성이 없죠. 그렇죠? 정통성이 없던 유리가 부자 관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그 매개체가 바로 뭐였어요? 칼이었죠. 지금 칼입니다. 칼은요, 지금도 뭐의 상징이죠? 바로 무력의 상징입니다. 이 매개체가 칼인 것은 당시에 칼은 신의 위엄과 군사적 지배권을 상징하므로 바로 유리가 고구려의 군사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왕위를 얻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주와 비류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각각 주장하는 게 달랐죠. 온조가 주장하는 건 바로 고주몽이었고요. 비류가 주장하는 거는 바로 우태왕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다 자료가 둘 다 삼국사기였죠. 그래서요, 교과서에서는 근데 누구라고 돼 있어요? 고주몽이라고 돼 있죠? 삼국사기에서는 두 개 다 주장이 돼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요, 온조와 비류의 아버지가 고주몽이다 라고 교과서에서처럼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온조와 비류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의 주장이 다른데요. 온조는 바로 월군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비류는 소선우라고 주장을 하죠. 역시 어머니에 대한 주장도 누가 정확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온주와 비류는 왜 고구려 왕이 되지 못했을까? 지금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를 통해가지고 고구려의 왕, 고주몽의 진짜 아들이다, 아니다라고를 확실히 할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고주몽의 진짜 아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유리였죠. 바로 유리왕이죠. 우리는 유리왕 신화를 통해서 고주몽의 진짜 아들이 유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이 친아들인 유리가 부여해서 고구려로 오면서 권력에서 이제는 온조와 비류가 밀려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법정 제3권 왜 온조는 백제를 세웠을까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조와 비류 중 누가 백제의 시조일까라는 큰 주제 아래 첫 번째, 비류는 어디에 나라를 세웠을까? 두 번째, 온조는 어디에 나라를 세웠을까? 마지막으로 온조가 백제 시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차례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류는 어디에 나라를 세웠을까? 자, 비류가 어디에 나라를 세웠는지, 어떻게 해서 졸본 부여에서 나왔는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비류는 졸본 부여를 떠나서 지금 압록강으로 갑니다. 압록강에서 지금, 바로 육로가 아닌 바닷길을 선택을 하게 되죠. 배 보이시죠? 바닷길을 선택을 해서 바로 패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추홀의 위치 정확히 체크해 두세요. 자, 미추홀에 도착을 해가지고 백제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있을 때 온조의 세력은요, 미추홀을 떠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남에 위례성이라는 성을 만들고요, 십제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가장 먼저 졸본부여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압록강 하구로 가게 되죠. 압록강 하구에서 이제 바닷길을 선택을 해서 지금 패수와 그 다음에 대수를 건넙니다. 패수와 대수를 건너서 드디어 미추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미추홀에 도착을 해서 백제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을 때 온조는 자신의 세력을 데리고 하남으로 올라가서 위례성을 만듭니다. 그게 마지막이죠. 그렇다라면 비류는요, 결국은 어디에다가 미추홀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왜 하필 미추홀일까요?
여러분, 지금 미추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쵸? 인천이죠? 자, 인천은 여러분도 다잘 아시다시피 앞에는 바로 서해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이게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땅이 습하고 짭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곳인데, 왜 하필이면 비료는요, 농사 짓기 불편한 이 미추홀에다가 수도를 정했을까요? 그 당시 비료의 경제적 기반은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미추홀의 땅이 바닷가라 짜고 습해 농사 짓기에 부적절한 곳이지만, 당시 구역의 이주민이 모여주는 최대의 항구인 미추홀이 최고의 지역이었던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지금 여기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낭랑군과 마한가도, 지금 여기 보이는 낭랑군과, 그 다음에 마한가도 쉽게 무역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요, 지금 비류가 미추홀에 도착을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합니다. 백제의 뜻은요, 이 백자는 일백백자고요. 제자는요, 한자로 보면은 지금 넘어오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건너다라는 뜻이니까, 즉 이거의 뜻풀이를 하면은 백가가 바다를 건너왔다입니다. 그러니까 백가, 백개의 가족들이 바다를 건너왔다라는 뜻의 백제입니다. 다음은 온조는 어디에 나라를 세웠을까입니다. 비류는요, 어디에 세웠다 했죠? 미추홀에 세웠다 그랬죠? 자, 온조 집단이 주장하는 남하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온조 집단은요, 바닷길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면. 바닷길이 아닌 어디로 가요? 육로죠. 그렇다면 왜 온조 집단은 육로를 따라 내려왔을까요? 온조가 말하기를요, 당시에 선박 기술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육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졸본에서요, 역시 온조도 마찬가지로 압록강으로 갑니다. 압록강에 하구에 이른 다음 해안선을 따라 따라서 지금 내려오는데요. 이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군대를 가진 데가 있으니 바로 낭랑군입니다. 자, 이 낭랑군을 피해야 되겠죠? 낭랑군의 중심지인 평양성을 최대한 우회하여 아리수 북쪽의 한산에 도착을 합니다. 한산을 도착을 하고요. 그 근처에다가 지금 하북 위례성을 쌓습니다. 그냥 위례석이 아니고요. 하북에 위례성을 쌓다라는 말이죠. 자, 근데요,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북 위례성을 쌓은 후 낭랑군과 말갈의 계속되는 침입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바로 하남으로 내려오게 돼서 하남 위례성을 이제는 만들게 되고요. 하남 위례성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이 천도한 후 국호를 십제라고 하죠. 십제로 정합니다. 하남 위례성은요, 지금의 송파구 풍납토성입니다. 서울이죠. 서울 송파구의 풍납토성입니다. 반면요, 비류는 온주의 세력이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할 때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미추홀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비류는 미추홀에서 정착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세력을 온조의 세력과 함께 통합을 합니다. 이후 온조는요, 국호를 백제라고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왜 하필 온조는요, 이번에는 하남의 위례성일까요? 온조는요, 비옥한 토지와 무엇보다 당시 강했던 낭랑군 있죠. 이 낭랑군으로부터의 방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남 위례성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 하남 위례성의 가장 큰 장점은요,
비옥한 토지. 거기다가 지금 방어에 상당히 유리하죠.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비료는요, 무역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역이 불편하죠. 그래서 비료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요, 지금 처음에는 국호를 십재로 합니다. 십재로 했지만 나중에 지금 미추홀을 비료에 미추홀을 합치면서 십재에서 백재로 국호를 바꾸게 되고요. 이 당시에 지금 온조가 주장하는 백제의 뜻은요, 이 백은 100백자예요. 이 십자는 10십자죠. 바로 십제가 미추홀을 통합하여 영토가 지금 거의 몇 배가 늘어나게 됐죠. 영토가 더욱 넓어지고 국경이 강해졌다는 의미로 백제로 국경을 변경했다고 온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연 누가 먼저 백제라는 국호를 썼는지에 대해 각각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류의 주장입니다. 지금 백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같은 백제지만. 먼저 비류의 주장이죠. 비류는요, 자신이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백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제 편하게 미추홀 백제라고 하겠습니다. 비류의 미추홀 백제. 비류가 미추홀 백제를 건국한 후 온조는 십제를 건국합니다. 미추홀 백제 건국 후에 온조가 바로 십제를 건국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비류의 주장입니다. 하지만요, 낙랑군의 침입을 받은 지금 이 미추홀 백제가요, 힘이 약화되어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낙랑군의 침입을 받아 힘이 약해졌으니까 바로 지금 이 십제와 통합을 하게 되고, 십제와 통합 후 비류는 온조에게 이제 나라의 이름을 바꾸라고 권유를 합니다. 온조 역시 이를 받아들여 국호를 십제에서 백제로 변경했다라고 지금 비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때 백제는요, 바로 그냥 백제가 아니고 통합 백제라는 거죠. 자, 이는 이제 미추홀 백제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십제가 백제로 선장한 것을 이제 세상 만방에 보여줄 수 있다고 이제는 비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비류는 자신이 진정한 백제 시조이고 온조는 통합 백제를 만든 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한다면요. 지금 비류가 맨 처음에 미추홀 백제, 처음으로 백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우리는 그걸 이제 편의상 미추홀 백제라고 하는데, 이 미추홀 백제가 생겨나고 온조는 십제를 만들지만, 지금 미추홀 백제를 누가 공격한다 그랬어요? 낙랑군이 공격을 하죠. 낙랑군이 공격을 해서 미추홀 백제가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제랑 합쳐지게 됩니다. 이 십제랑 합쳐지면서 지금 비류는요, 온조에게 나라의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라고 바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비류의 지금 정통성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였죠. 역시 온조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이름을 백제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비류가 주장하는 건 그거죠. 백제라는 거는 자기가 먼저 썼고, 지금 온조의 백제는요, 통합 백제, 그 후의 백제라는 겁니다. 반면요, 이제 온조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조는요, 지금 십신과 함께 남하여 하북 위례성에 정착을 하여 십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쵸? 십제를 하북 위례성에서 건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때, 누가? 비류는 미추홀로 자신의 세력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비류의 이동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요, 이때 비류가요, 미추홀로 이동을 했는데,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미추홀에서 단지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후, 지금 십제는요, 낙랑군의 그 공격을 피해서요, 하남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하남의 위례성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천도를 하였고요. 이제 밑줄과 통합해서 십재에서 이제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백제로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 뜻은요,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열 십에서 100백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온조의 주장을 정리해 볼게요. 온조는요, 처음에 이제 십제를 지금 하북 위례성을 만들어서 십제를 세우지만 이때 비류는요, 밑추홀로 이동을 하고 밑추홀에서 그냥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상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십제 하북 위례성에 낙남군에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그것을 피해서 지금 하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하남 위례성에 이제 천도를 하게 되면서 국호를 십제가 아닌 백제로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조는요, 비류의 주장처럼 비류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으로 백제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비류와 온조의 각기 다른 백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다르죠. 첫 번째, 비류는 어디에 나라를 세웠을까? 비류는 어디에 세웠어요? 바로 미추홀에 세웁니다. 바닷길을 활용을 했죠. 반면에요, 온조는 어디에 나라를 세웠어요? 바로 하부 위례성에 세웠지만 낙남군을 피해서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 온조가 백제 시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보면요, 각자 자기네들이 먼저 백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지만요, 그들의 주장이 사뭇 다릅니다. 지금 비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맨 처음에 백제라는 나라를 사용했고 온조가 세운 백제는 통합백제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온조는 아니죠.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비류는 아예 나라를 만들지 않았고 자기가 처음부터 백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십제에서 백제로 나라의 이름을 바꿨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법정 제3권 왜 온조는 백제를 세웠을까의 세 번째 강의 온조가 백제를 강하게 만들었을까입니다. 세 개의 주제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온조는 왜 동명왕을 제사를 지냈을까? 두 번째 주제, 온조가 낙남군을 물리쳤다는 게 사실일까? 세 번째, 온조는 마한을 정복했을까?입니다. 첫 번째, 온조는 왜 동명왕을 제사 지냈을까?입니다. 동명왕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의 백제 본기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요? 삼국사기의 백제 본기 편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백제 왕들이 동명왕묘를 찾아뵀던 시기는 즉위한 다음 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과연 그렇다면 이 동명왕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동명왕에 대한 주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두 명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북부여의 시조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의 누구예요? 추모왕. 그렇죠? 추모왕이라는 두 가지의 주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온조가 제사를 지냈다라는 동명왕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북부여의 시조인 동명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요. 증거는 바로 백제의 26대 성왕의 업적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성왕은 백제의 수도를요. 사비로 옮기면서 수도를 천도로 하죠. 수도 천도를 어디로 한다고요? 사비성으로 수도 천도를 하면서 국호도 바꾸게 되는데요.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국호를 바꿉니다. 이는 부여의 정통성을 백제국이 이어받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명왕은 북부여의 시조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반면 동명왕은 고구려의 추모왕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요, 비류와 온조의 출신이 어디예요? 그렇죠. 비류와 온조의 출신 자체가 바로 부여가 아니라 고구려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출신 지역인 고구려에 대한 강한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자, 지금요,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온조가 낙랑군을 물리쳤다는 게 사실일까? 입니다. 여러분, 낙랑군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사법정 제1권에 낙랑군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고조선이요,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누구에게 멸망을 해요? 한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에게 멸망을 하고요. 한나라는 이 위만조선의 영토에 네 개의 행정구역을 만드니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현도군, 그다음에 임진군, 진번군, 마지막으로 낙랑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 한사군이라고 배웠죠. 하지만요, 이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군은 어떻게 됐어요? 고조선 사람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뭐만 살아났어요? 이 낙랑군만 살아났는데, 낙랑군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기점으로 해서 낙랑은 계속 유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3개군은 없어졌지만 낙랑군이 계속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군사력은 당시 한반도에서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낙랑군을 온조가 물리쳤다라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사료에 따르면요, 이 낙랑군의 태소, 그러니까 낙랑군을 직접적으로 그 온조가 쳤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낙랑군의 대부분의 용병을 사용했는데 그 용병이 그 당시에 말가린이었어요. 이 온조는요, 이 말가린은요, 무려 6번이나 격퇴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낙랑군의 영토를 공격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시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온조는 마한을 정복했을까? 입니다. 현재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지금 한강 이남 지역이 보이시죠? 여기 한강이 있고요. 위쪽을 이북, 이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남 지역에는 사만이 보입니다. 바로 마한, 변한, 진안을 합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요, 이 진안은 나중에 신라가 되고, 변안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가야가 됩니다. 그리고 마한이 드디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백제로 변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백제로 변한 건 아니죠.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마한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마한은요,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당시에 54개국의 합친 연맹체입니다. 이 연맹체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목지국입니다. 자, 그림의 위치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요, 이 목지국이 가장 54개국
54개국의 만 연맹체 중에서요,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여기 지금 백제국이 보이는데요. 이 백제국은, 바로 통합백제입니다. 통합백제가 뭐라 그랬죠? 그쵸? 십제와, 원주의 십제와 이초울, 비류의 이초울을 합쳐서 이제는 통합백제라고 하는데요. 통합백제, 백제국입니다. 자, 어떻게 온조는요, 그렇다면 이 강한 복지국을 정복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만 정복이라는 게이 54개국을 모두 정복했다는 뜻일까요? 자,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은 통합백제가 되기 전 십제와 미초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만의 최강국가인 목지국과 친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목지국의 왕에게 비류와 온유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요, 통합백제가 탄생 후 목지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얘네들이 합치면서요, 어떻게 돼요? 상황은 반대가 되는 거죠.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즉, 마한 정복은요, 마한 54개 국가를 모두 백제 영토로 삼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목지국을 비롯한 만의 심장부를 장악해서 그들을 백제국 안에 포함시키고 백제국의 위용을 크게 떨쳤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백제가 마한 전 지역은 언제일까요?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요, 백제 근초보 왕때 마한 전 지역을 정복했다고 나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조는 왜 동명왕 제사를 지냈을까에서 보면요, 동명왕에 대해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북부여의 시조, 그리고요, 다른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북부여의 추몽왕이라고 두 개의 주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북부여의 시조를 나타내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성왕이었죠. 백제 26대 왕 성왕이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꾼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아, 북부의 시조가 바로 동명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라는 주장과 또 하나는요. 추모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온조와 비류의 출생 자체가 어디예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왕이 맞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온조가 낙랑군을 물리쳤다라는 건데 그 당시요 낙랑군의 군사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요 낙랑군은 직접적인 공격을 한건 아니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낙랑군의 용병이었던 말가린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말가린들을 6회나 이제 물리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 온조가 낙랑군을 물리쳤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온조는 마한을 정복했을까?입니다. 온조가 마한을 정복했다는 것은 마한 전체를 정복한 게 아니죠. 대신에 이 54개국 중에서 가장 강했던 누구? 목지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목지국을 정복함으로써 만 연맹체 중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사 법정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원고 비류의 주장이었던 백제 시조는 바로 자신이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받아졌는지 보겠습니다. 판결문 3번을 한번 봐주세요. 3번에서 보면요. 바로 온조가 백제 시조로서 추앙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류의 의견이 기각된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배웠던 낙랑군의 방어나 마한 정복 등 온조의 십제가 비류의 미초를 통합하여 백제라는 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점이 큰 역할을 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법정 제3권, 왜 온조는 백제를 세웠을까? 였습니다.